안녕하세요. 늘 김진호입니다. 유튜브 댓글 통해서 들어온 질문 또 답변 드릴게요. 좋은 질문이 들어와서요. M자 탈모는 유전이 가장 크다던데 치과외과 유전 탈모가 없어도 M자 탈모가 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진료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탈모가 있는 분들이 집안에 탈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력이라고 말하죠. 탈모는 이제 외부 요인으로도 생기지만 보통 유전적으로, 남성은 특히 90% 이상이 유전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M자 정수리 탈모는 특히나 더 유전의 비중이 큽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빨간 콩, 까만 콩, 뭐 하얀 콩 이제 교배를 해서 다음 세대에서 무슨 콩이 어떻게 나오고 몇 개가 나오고, 결국은 확률의 문제예요. 집안에 탈모인 분이 많으면 내가 탈모 유전을 받았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유전인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가족들이 유전인자는 있지만 발현을 하지 않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탈모 유전인자가 나한테 왔는데 나는 발현이 되면 외부에서 왔을 때는 뜬금없이 나만 탈모고 모두가 탈모가 아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유전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탈모 유전은 대부분 우성,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있으면 대부분 나타나지만 역시 확률의 문제예요. 유전이 있어도 발현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발현되지 않도록, 발현되더라도 정도가 덜하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